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태성입니다. 시스템 우리 제어판 두 번째 시간이죠. 가겠습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뜻하는 건데요. 바탕화면에 컴퓨터 아이콘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해도 되고요. 시스템은 그 다음에 컴퓨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도 이 시스템이 실행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제어판에서 시스템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및 성능, 그 다음에 원격 연결에 대한 설정을 변경해 준다라는 거죠. 됐죠? 시스템. 그 다음에 아울러 또 단축키 뭐가 있냐면, 일단 가겠습니다. 우리 바탕화면에 컴퓨터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요. 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르니까 시스템 이렇게 열렸죠.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제 키보드 상에서 Alt Enter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또 시스템이 뜬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또 Win키 누르고 난 다음에 Win키 누르고 난 다음에 키보드의 브레이크, 퍼즈 키를 눌러도 이렇게 시스템이 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윈키 누르고 브레이크 또는 퍼즈, 저 브레이크 퍼즈 뭐 같은 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살펴봤고요. 가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 보기인데, 일단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그 시스템에 설치된 윈도우즈의 버전,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등급, 우리 체험지수라고 그러죠. 체험지수는 이제 윈도우 7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CPU죠. Central Processing Unit. 그 다음에 이제 설치된 메모리 용량, RAM.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종류, 그 다음에 펜 및 터치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도메인 및 작업 그룹 설정, 또 윈도우즈 정품 인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윈키 누르고 이제 브레이크 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 컴퓨터가 어떤 CPU고 어떤 램을 쓰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 윈키 플러스 브레이크 키도 좀 알고 가시고요.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바로 이 부분이죠. 일단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버전, 현재 윈도우즈 7 홈 프리미엄 K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여기 이제 윈도우 체험 지수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프로세서 CPU죠. 그 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32비트 운영체제. 우리 윈도우 7은 32비트, 64비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펜 및 터치 사용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플랜드시, 또 전체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작업 그룹, 워크 그룹 이런 식으로, 또 윈도우즈에 대한 정품 여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텍스트를 가지고 좀 가겠습니다. 자, 윈도우 체험 지수라는 건 뭐냐면, 이것 좀 여러분들 이제 또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성 기능을 측정한 측정 값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별 CPU, RAM 이런 것들요.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기본 점수가 높은 컴퓨터가 성능이 우수하고 빠른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또 기본 점수는 가장 낮은 항목별 점수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로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항목별 점수가 이제 기본 점수가 되는 거고요. 또 항목 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평균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시고, 또 점수의 범위는 1.0에서 7.9까지다. 이것도 여러분들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체험지수는 직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체험지수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컴퓨터의 사양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윈도우 체험지수는 1.0에서 7.9까지
점수로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초당 계산수, 그래서 5.9. 컴퓨터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그 다음 램 같은 경우는 초당 메모리 작업수, 그래서 6.9,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픽 3.6, 그 다음에 게임 그래픽 3.4, 그 다음에 주 하드디스크 데이터 전송률 5.9, 가장 낮은 점수가 3.4죠 그래서 가장 낮은 항목별 점수로 결정해 준다. 최저 점수 3.4 됐죠? 바로 그 의미에요. 자, 우리 각 점수의 의미, 이거 도움말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윈도우 체험지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기능을 측정하고 기본 점수라는 숫자로 이 측정값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의 범위는 1.0에서 7.9까지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또 기본 점수를 사용해서 컴퓨터의 기본 점수와 일치하는 프로그램, 기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기본 점수가 3.3이면 기본 점수가 3 이하인 컴퓨터가 필요한 윈도우형 버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하드웨어 구성 요소 각각의 항목별 점수인데 컴퓨터의 기본 점수는 가장 낮은 항목별 점수로 결정된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별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가장 낮은 항목별 점수가 2.6이었다면 기본 점수는요 2.6이다. 자, 말장난 조심하십시오 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도움말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변경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탭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설정 변경이죠. 설정 변경을 누르게 되면 자,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컴퓨터 이름, 그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탭, 고급 탭, 시스템 보호, 원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컴퓨터 이름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전체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작업 그룹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또 컴퓨터 이름을 바꾸려면 이 변경 단추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컴퓨터 이름이 플랜두시 PC로 되어 있는데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변경 가능한 거고, 또 소속 그룹도 도메인으로 할 거냐 작업 그룹으로 할 거냐, 또 이름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이제 장치 관리자는 이제 우리가 좀 배울 건데요, 장치 관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하드웨어 장치들이 나타나면서 그걸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화면에 나타나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바로 장치 관리자.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건 장치 관리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치 설치 설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에서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또 실제 아이콘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 자동으로 수행하느냐? 아니면 아니요. 직접 하겠느냐?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고급 가겠습니다. 고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좀 신경 쓰실 게, 성능에서 시각 효과, 프로세서 일정, 또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 요 가상 메모리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시스템 속성의 고급에서 요것도 좀 머릿속으로 좀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필, 또 시작 및 복구,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 그 시스템 보호를 사용해서 원하지 않는 시스템 변경을 취소하고 또 이전 버전의 파일을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 보호에 대한 기능 그대로 보여준 거고, 또 시스템 복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 원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지역 연결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죠? 바로 이 부분,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장치 관리자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하드웨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들을 뜻하는 건데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거할 수도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또 각 장치의 등록 정보를 이용해서 장치 드라이버 파일이라든가 IRQ, 또 DMA, 그다음에 IO 어드레스 등을 갖다가 확인하고 변경,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치 관리자. 자, 이것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판에서 직접 들어가죠. 장치 관리자. 자, 장치 관리자 어디 있나요?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장치 관리자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클릭을 해주게 되면 컨트롤러에 관련된 부분들 또 네트워크 어댑터들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어댑터 그 다음에 마우스 및 기타 포인팅 장치 그 다음에 모니터 그죠? 그 다음에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 USB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운드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그 다음에 시스템 장치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키보드 그 다음에 포트 그 다음에 프로세서 그 다음에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소프트 업데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속성 볼 수도 있고 또 하드웨어 변경 사항 검색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 제거가 있죠. 아까 우리 제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거 메뉴가 안 뜨는 거는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제거가 뜨는 부분은 제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장치 관리자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 장치 관리자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손을 안 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치 관리자의 역할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도구 가겠습니다. 관리 도구는 제어판의 폴더예요. 제어판의 폴더 개념이고 또 윈도우즈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시스템 관리자 또는 이제 고급 사용자가 파워 유저가 그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ISCSI인데 여기서 I는 이제 인터넷을 뜻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메모해 드렸으니까 볼까요? 인터넷의 I고 그 다음에 SCSI는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예요. 그래서 TCP/IP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그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죠. 그렇기 때문에 TCP/IP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LAN, 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이죠. 우리가 이제 정보 통신에서 배우시겠지만 WAN, Wide Area Network, 근거리 지금 근거리보다 좀 먼 개념, Wide 넓은 개념, 광역 또는 그러니까 LAN, WAN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ISCSI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CP/IP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ISCSI 초기자. 그래서 네트워크 저장 장치 간의 고급 연결을 구성한다. 요 정도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맞다틀리다 구분만 잘 하시면 되겠죠. 바로 요 부분. 우리 화면에서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잠시 후에 직접 원 화면을 갖고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 요소 서비스. 개발자나 관리자가 그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COM 구성 요소 개체 모델. 그래서 COM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관리한다. 구성 요소 서비스. 다음 데이터 원본 오픈이에요. 오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커넥티버리 연결이란 뜻인데 ODBC를 사용해서 여러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이동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 컴퓨터에서 백그라운드로 그 뒤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관리해주겠다라는 거 서비스. 그다음에 성능 모니터 성능을 모니터하겠다라는 거죠. CPU, 메모리 HDD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고급 시스템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 또 이벤트 뷰어 그 프로그램의 시작 또는 중지, 보안, 오류 등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갖다 표시해 주겠다라는 거죠. 뷰어라는 게 이제 보여준다, 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컴퓨터 관리는 통합된 단일 데스크탑 도구를 사용해서 로컬 또는 원격 컴퓨터를 관리해 준다. 그래서 관리 도구 제어판에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잘 안 보였었던 부분인데 그 ISCSI 초기자라든가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 관리 도구에서 기능만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번에 사용자 계정 가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이라는 거는 얘도 직접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자, 사용자 계정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계정 이름 변경 가능하고요. 계정 이름 변경 계정 이름 변경 여기서 가능하고 잠시 후에 이제 뭐 계정 이름 주는 방법 주문 저 사용하면 안 되는 기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진 변경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죠. 요번엔 축구에서 우리 강아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계정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계정.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계정이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이란 갈까요?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 및 폴더, 그리고 컴퓨터에서 허용되는 변경 작업 유형 및 바탕화면 배경 또는 화면 보호기 등의 개인 기본 설정을 윈도우즈에게 알려주는 정보 모음이다. 그게 바로 사용자 계정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 계정, 일상적인 컴퓨터 작업에 사용하는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개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제어 권한이 가장 많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라 라는 거, 관리자 계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손님이죠. 주로 컴퓨터를 임시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계정의 종류, 어카운트의 종류, 표준, 스탠다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 그 다음에 게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칠판 지우고 도마를 좀 닫겠습니다. 됐죠?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자, 사진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우리 도움말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들, 계정 이름 변경, 암호 만들기, 사진 변경, 자녀 보호 설정, 그 다음에 계정 유형 변경, 계정 삭제, 다른 계정 관리 기능이 지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정 유형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직접 말씀드렸고요. 관리자 계정이라든가 표준,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알고 가시고, 중요한 것만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그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표준 계정, 일상적인 컴퓨터 작업에 사용되는 계정이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시스템 설정, 보안, 그 컴퓨터 보안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주로 컴퓨터를 임시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계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설정 변경, 또 암호 생성 등 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또 표준 계정에서 컴퓨터 작업에 필요한 그 파일을 삭제할 수 없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또 사용자 이름은 20자 이하, 20자 이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기호는,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라는 건 뭐냐면, U는 유저고요, 계정 A, 어카운트, 그 다음에 C는 컨트롤이죠. UAC 설정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텍스트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가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서부터 좀 올라갈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유해한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 UAC,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알아두시고요. 유해한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바가 맨 위에 있는 거 항상 알림이죠. 다음의 경우에 항상 알려라.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모르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항상 알려라. 그죠?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자주 설치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 권장하겠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 있는 텍스트만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걸 보시고 직접 하시면, 이번에 기본값. 기본값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알려라. 바탕화면을 흐리게 표시해라. 요거 기본값. 또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알리지 않는다. 그때는. 또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친숙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에 권장한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알려라. 바탕화면을 흐리게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알리지 않음. 또 권장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흐리게 표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요거는 이제 다음의 경우 항상
알리지 않음, 사용자 계정 컨트롤 끄기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모르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항상 알림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때 항상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 사용을 하지 않아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쭉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죠? 텍스트로 쭉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 재설정 디스크 만들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암호 재설정할 때 사용할 디스크. 그래서 계정의 암호가 기억나지 않아서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암호 기억 마법사를 이용해서 암호 재설정 디스크를 만든 다음에 이 디스크를 사용해서 새 암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뜻하는 거죠. 암호 재설정 디스크 만들기. 자, 이번에 마우스 가겠습니다. 자, 마우스도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얘도 직접 한번 제어판 들어가서 자, 마우스가 어디 있나요?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마우스 단추 탭, 포인트 탭, 포인트 옵션, 휠, 하드웨어 이렇게 있는데, 단추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 단추, 왼쪽 단추 기능 바꾸기. 자, 이거는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 클릭 속도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테스트도 가능하고, 또 클릭 잠금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 포인터. 자, 포인터라는 거는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도움말 선택할 때, 백그라운드 작업할 때 나타나는 그런 포인터. 그 다음에 포인터 그림자 사용, 그림자 사용도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 포인터 속도 선택, 그죠? 느리게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바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맞추기, 대화 상자의 기본 단추로 포인터 자동 이동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포인터 자국 표시, 바로 이거죠. 포인터 자국 표시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기기 할 거냐, 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포인터 위치를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 체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휠. 휠이라는 건 뭐냐면 휠 마우스 같은 경우 휠을 한번 돌렸을 때 스크롤 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스크롤을 할 줄의 수다가,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화면씩 가느냐 줄로 가겠느냐, 그래서 1부터 해서 몇 가지 가는지 이런 것들도 또 시험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낸다면, 그렇죠? 까다롭게 낸다면 몇부터 몇 가지다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1부터 100가지다 라는 거. 그래서 세로 스크롤, 가로 스크롤,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해서 100까지 간다라는 거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마우스 장치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우스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실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단추 구성이죠. 왼쪽 오른쪽 버튼 기능 바꿀 때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자, 마우스 됐고요. 접근성 센터 가겠습니다. 이 접근성 센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접근성 센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시력, 청력, 기동성에 따라 컴퓨터 설정을 조정하고 음성인식을 사용해서 음성명령으로 컴퓨터를 조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접근성 센터예요. 자, 얘도 직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접근성 센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접근성 센터.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돋보기 시작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내레이터, 그 다음 하상 키보드 시작, 그 다음에 고대비 설정,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하나하나 좀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적화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적화, 요거 조심하시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이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설정하게 되면 로그인 할 때마다 자동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텍스트 소리 내용 읽기, 그래서 내레이터 켜기라든가 오디오 설명 켜기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 및 깜빡이는 시각 신호 조정, 그래서 필요없는 애니메이션 모두 끄기 체크 가능하고, 또 윈도우즈 알림 대화 상자 표시 간격 이렇게 초설정도 가능하고요. 됐죠? 기타 뭐 나머지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나 뭐 자바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기 쉽게 설정, 그러니까 비주얼 디스플레이 최적화,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거. 자, 고대비죠.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건데 다음 내용을 설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로그인 할 때 자동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고대비, 그래서 왼쪽 알트, 왼쪽 시프트, 그 다음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 고대비가 켜짐 꺼짐 체크, 그죠? 그래서 바로가기 키를 사용해서 접근성 설정을 켜는 경우다라는 거. 또 텍스트 및 설명 소리 내서 읽기, 내레이터 켜기, 또 오디오 설명 켜기 겹치는 부분이죠. 또 화면에 항목을 더 크게 표시하겠다라는 거, 돋보기 켜기,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사용, 대체 입력 장치 설정이죠. 그래서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로그인 할 때마다 자동으로 시작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 사항에, 그래서 포인팅 장치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경우 화상 키보드를 사용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 안 함 해서 음성 인식을 사용할 거냐 그 여부. 자, 키보드를 사용해서 쉽게 설정,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키보드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제어할 때 마우스 키 켜기, 이건 뭐냐면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돼요. 마우스 키 켜기를 체크가 되면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화면에서 그 마우스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입력하기 쉽게 결정, 고정 키 켜기,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 키를 갖다가 한 번에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 키 켜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하나하나 따로 컨트롤 알트 딜리트 따로따로 눌러도 돼요. 하나씩 입력해도 된다라는 거죠. 고정 키, 또 토글 키, 캡슐락 대문자, 넘락 숫자 입력하는 거죠. 또 스크롤락, 그 스크롤 되는 걸 방지하는 건데 키를 누를 때마다 소리를 내줘요. 토글 키 켜기, 그래서 넘락 키를 5초 동안 눌러서 토글 키 켜기 됐죠? 그 다음에 필터 키, 짧게 입력한 키나 반복되는 그 반복되게 입력한 키를 무시하거나 또 늦추고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조정해 준다. 필터 키, 그래서 마우스 키, 고정 키, 필터 키, 여러분들이 토글 키 켜기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바로 그 바로가기 키를 사용해서 쉽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을 쉽게 관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인 표시 방법 사용.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인 표시 방법 사용 가능한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인 할 때마다 자동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소리 대신 시각 신호 사용, 바로 이 부분이죠. 체크를 하게 되면 로그인 시 자동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또 시각적인 경고 선택 없음, 그 다음에 활성 캡션 표시줄 깜빡임, 또는 활성창 깜빡임, 바탕화면 깜빡임, 또 음성 대화에 텍스트 캡션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 그 다음에 보기 쉽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 자, 이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내레이터 켜기라든가 입력하기 쉽게 고정키, 그 다음에 토글키, 필터키 됐죠? 이것도 아까 배운 거랑 겹치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접근성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도 좀 알고 가세요. 우리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접근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원되는 기능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의 접근성에서 지원되는 거는 윈도우즈 음성 인식이라든가 내레이터, 그다음에 돋보기, 접근성 센터, 화상 키보드 이렇게 지원이 돼요.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에어로 스냅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배웠었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을 화면의 가장자리 왼쪽 오른쪽 가게 되면 이제 창의 크기가 조절되는 건데, 마우스 사용하기 쉽게 설정해서 이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아까 설정을 했을 때 이제 로그온 할 때 되는 거, 시프트를 5번 누르게 되면 고정키 켜기 끄기 가능하다 설정이, 그 다음에 5초 동안 넘락을 누르면 토글키 켜기 끄기, 그 다음에 8초 동안 오른쪽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필터키 켜기 또는 끄기,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으면 시프트를 5번 눌렀다 그러면 고정키가 켜기 온오프가 되는 거고, 또 5초 동안 넘락을 눌렀다 그러면 토글키가 온오프 되는 거고, 8초 동안 오른쪽 시프트 눌렀다 그러면 이제 필터키 온오프가 된다. 이것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기타 제어판 항목 가겠습니다. 관리센터. 이 관리센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 경고를 보고 윈도우즈가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유용한 작업을 수행해 준다라는 거고, 주의가 필요한 보안 및 유지 관리 설정에 대한 주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또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있는 관리센터 아이콘을 그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새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컴퓨터 상태 요약 빠르게 보기 관리센터 알아두시고요. 윈도우즈 디펜더, 디펜더는 우리 방어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잠시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스파이웨어 및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검색한다. 그러니까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스파이웨어 이거 갖다가 이제 그 검색하고 자동 검사 및 실시간 보호 기능을 제공해 준다. 윈도우즈 디펜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제어판에서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윈도우즈 디펜더 스파이웨어라든가 우리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됐을 때, 자 여기죠. 25일 동안 컴퓨터를 검사하지 않았다. 지금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검사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동안 좀 설명드리고요. 스파이웨어 및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바로 이 부분이죠.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 보호. 자 이제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자녀 보호는 말 그대로 자녀의 컴퓨터 사용 시간, 실행할 수 있는 게임 유형 및 프로그램을 제안해주고요. 요 기능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그동안 시험 문제 잘 나왔었죠. 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시켜주는 클리어 타입, 아까 클리어 타입 봤었죠? 명백하게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된 글꼴을 미리 보거나 삭제, 표시, 숨길 수 있고, 그 C의 윈도우즈의 폰트라는 폴더에 설치된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키보드는 그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속도, 또 키보드 장치 종류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치 및 프린터, 프린터죠. 컴퓨터에서 그 장치, 그 다음에 그 프린터와 팩스 추가로 설치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날짜 시간, 표준 시간대 변경하는 거고, 국가 및 언어, 언어죠.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형식, 숫자, 통화, 표시 방법, 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인터넷, 램 부분들, 그 다음에 색인 옵션, 요거는 이제 인덱스죠. 빠른 검색을 위해서 항목을 갖다가 색인하는 방법을 변경해 준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관리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좀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윈도우즈 디펜더라든가 이런 것들, 자녀보호 같은 건 또 시험 문제에서 한번 언급이 될 수도 있겠죠. 글꼴 키보드는 이제 이전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이 됐기 때문에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제어판 2시간에 거쳐서 이 그 2강 정도에 거쳐서 2차 시에 거쳐서 제어판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어판 누가 많이 만져봤느냐 그 싸움이에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